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기본이론, 전기기능사 필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기본이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전기이론, 그다음에 전기기기, 그다음에 전기설비 쪽으로. 그래서 전기이론을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이론 쪽은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기능사 전기이론을 이 셋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쉬운 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전기이론. 전기장 자기장인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0문제 20문제, 20문제 해서 합이 60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과락 같은 건 없어요. 기능사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60%면 얼마죠? 자, 20문제, 20문제, 20문제에서 합이 60문항이에요. 60문항, 60문제. 그러면 과락은 없고, 과락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60%. 100에 대한 60. 그래서 36개. 36개를 맞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론 20문제, 전기기 20문제, 전기설비 20문제인데 가장 쉬운 전기이론에서 20개를 맞는다. 그럼 나머지에서 8개씩만 맞으면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쉬운 전기이론에서 20문제를 맞고 전기기기와 전기설비에서는 8개씩 맞으면은 2, 8, 16, 16개니까 36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어이뭐 학력, 경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능사가 공고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보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기 기본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익혀가지고 이 기능사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이제 산업기사, 전기 산업기사를 볼수 있고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는 이제 그 설비 용량이 전기 설비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에서는 전기 보안 담당자 선임을 할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면 누구나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세 과목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쉬면서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원래 쉬운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1편을 보면, 정전기와 콘덴스가 나와 있죠? 정전기와 콘덴서. 그래서 제1. 정전기와 콘덴서에서 근데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 순서는 좀 바꿀 겁니다. 자. 정전기와 콘덴서인데, 첫째, 그 전기의 본질. 전기의 본질에서 전기가 뭐냐, 전기.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보니까 여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에서 다 전기가 들어갔어요. 또 여러분이 전기기능사를 지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1차 필기, 2차 실기.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뭐냐부터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지구상에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 지구에 물도 있고 흙도 있고 구리, 철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미립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자다.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해서 쭉 가면은 뭐가 나와요? 분자가 나와. 감자의 분자. 근데 그 분자를 또 쪼개서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예, 원자가 나와요. 원자.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자가 개체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보면 중심에 핵이 있어요. 중심에 요 핵이 있고 그핵 안에 뭐가 있냐면 핵 안에 바로 양성자라고도 하고 양자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 그러면 이 양성자가 뭐냐니까 이 양성자가 바로 플러스 전기입니다. 요 전자가 뭐예요? 예, 마이너스 전기. 예, 우리가 여러분이 자극 있죠? 자극, 자석. 자석은 뭐가 있어요? N극하고 S극이 있죠? 그러면 이 N극을 뭐라 합니까? N극을 플러스 자극 또는 뭐라고 하죠? 플러스 자기라고 그래요. 플러스 자기. 자, 이걸 우리는 마이너스 자극. 이걸 마이너스 자기. 이렇게 편의상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정했어. 알겠습니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석의 N극을 플러스 자극. 그리고 그거를 플러스 자기라 하듯 우리가 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이 미립자를 원자라 하는데 그 원자 중심에 핵이 있고 그핵 안에 양성자가 있는데 그 주변에 전자가 있고 그 양성자를 우리는 플러스 전기라 한다. 그리고 그 핵의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면서 자전운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번 공전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운동하죠. 그와 같이 요 핵의 주위를 전자가 공전하면서 자전운동하는데 그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고 요 핵의 안에 있는 양성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를 우리는 플러스 전기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